안녕하세요, 윤충호입니다. 오늘 운정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나왔는데 오늘은 마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회에 나가서 보면은 볼 마크에 대한 거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크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여기 운정구장 1번 홀인데, 자, 티샷을 해서 공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분이 티샷을 하고 세컨샷을 해야 되는데, 자, 뒤에서 봅시다. 여기 와서 여기 뒤에서 보면은 1번 홀 뒷대 방향으로 앞에 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 공을 마크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 볼 마크는 뒤에 사람이 요구를 할 때만 마크를 하고 공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이 앞에 있는 공에 마크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임의대로 자기 볼을 마크를 하고 공을 집으면은 두벌타입니다. 그래서 꼭 이 뒤에 사람이 저기 공 마크를 요구할 때만, 그래서 제가 마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기 시범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볼 마크인데 순서가 먼저 마크를 홀컵 뒤쪽, 공 뒤쪽에다가 마크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공을 들고 이렇게 치워주죠. 치워준 다음에 마크를 요구한 사람이 샷을 그 길 지나가게, 자, 샷을 한번 해볼까요? 샷을 하고 나면은 그분이 샷을 하고 나면은 다음에 볼 놓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공 있던 위치가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래서 반드시 공을 원위치 놓고 그 다음 순서가 이 마크를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샷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샷을 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서 보고 저기 빨간 깃대 1번 홀에다가 쳐야 되는데 앞에 공이 걸려. 그래서 마크를 요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 뒤에 사람이 마크를 요구를 하면은 마크하는 순서가, 자, 마크를 공 뒤에 놓고 이렇게 공을 집으면 마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마크가 끝났는데, 자, 이 사람이 공을 치려고 보니까 저 마크가, 뒤 와서 한번 보세요. 뒤 와서 보면은 마크가 공 가는 방향에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치는 사람이 마크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쪽으로 옮긴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내가 치고 싶은 방향이 딱 이 방향인데 마크를 좌측으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 여기 와서 보세요. 위에서 한 개 클럽 헤드 한 개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래도
조금 더 옮겨주세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 더 그대로 여기에서 하나 더 이렇게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이 있던 자리 이제 공을 요구를 한 분이 공을 이제 치고 났어요. 이거 일단은 공을 치고 난 이후에 이분이 공을 원위치에다 놓는 방법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자 가까이 보세요. 헤드 하나 헤드 둘 그리고 공은 그 앞에다 빡 앞에 놓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집어내옵니다. 그래서 마크는 방법이 맨 처음에는 공 뒤에다가 마크를 놓고 그 다음에 공을 집은 이후에 뒤에 사람이 마크 요군 분이 공을 치고 난 이후에 원 위치할 때는 마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을 놓고 순서가 그 다음에 마크 짓고 플레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맨 처음에 뒤에서 마크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임의대로 마크를 하면 두 벌 타. 그리고 마크는 방법은 먼저 이 공 마커 볼 마커를 공 뒤에 놓고 그 후에 이제 공을 짚고 공을 치워줍니다. 공 치운 이후에 뒤에 사람이 플레이 샷을 한 다음에 자기 공을 놓을 때는 자기 공을 놓을 때는 순서가 공을 놓고 원위치에 공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크를 짚고 플레이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을 그 옆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이 클럽 헤드 두 개까지 옮길 수 있는데 플레이 동반자 플레이 할 때 그 마크가 신경이 쓰인다고 옆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을 때 옮겨주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옮긴 이후에 볼을 마크를 옮겨 놓고 그 다음에 공 놓고 이후에 이제 마크를 짚고 플레이 하면 됩니다. 근데 통상 대회에 가보면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게 이제 마크를 해달라 그러면 뒤에서 마크 하면서 임의대로 먼저 그냥 놓지도 않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놔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아닙니다. 먼저 반드시 공을 이렇게 마크를 한 다음에 공을 집은 이후에 이거를 두 개까지 옮길 수 있다. 두 개까지. 그리고 두 개까지 옮겼다 하면은 다시 공 원위치 놓을 때는 먼저 마크를 하나, 둘 옮고 있는 후에 볼을 그 이후에 볼 있는 원위치에 놓고 마크를 짚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잘 지키시고 오늘이 벌써 9월 날씨는 좀 서늘해졌는데 얼마 전에 대회를 한번 참여를 해서 선수들끼리 플레이를 한번 했는데 전국대회 큰 대회에 나오는 선수분들이 마크 하는데 잘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크를 제대로 해줘야 동반자들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마크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절차에 따라서 규칙에 맞게 마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비가 났거나 unplayable 공을 칠 수 없는 자리에 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하고 오늘 이게 박골프장 파주에 있는 운정구장 나인홀인데
그래 홀컵을 두 개씩 박아가지고 A코스, B코스 이렇게 해서 18홀을 돌게 만들어놨는데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날씨도 좋고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졌습니다. 많이들 이제 운동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자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